자, 오늘은 조영남의 낙엽은 지는데 1절 가보겠습니다. 낙엽은 지는데 이것은 우리 나이 드신 분일수록 더 많은 추억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조영남의 키보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G 자, 높은 음은 미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도시라 저음이 나옵니다. 이런 노래일수록 저음 연습을 해서 고음을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인데 말은 못 갖춘 마디예요. 갖춰주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하실 때에는 마가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작은 소리 말은 작게 해서 큰 소리, 첫 박자는 큰 소리, 말은 요거를 해 주셔야 하시고 이 노래도 뭐죠? 슬로우 락입니다. 이렇게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그래서 이 노래를 보시면은 셋 있다는 표가 많아요. 그런 것은 이 멋있는 박자거든요. 두 개로 나눠야 할 것을 세 개로 나눈 겁니다. 짠짠짠짜가 아니라 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여기 마른 잎 굴러 2대 1이죠. 이거를 쪼개 넣으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소를 두 개를 잡고 어떤 거죠? 낙엽이 떨어지는 것처럼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못 갖춘 마디 약하게 시작해서 첫 박자를 강하게 하고 낙엽이 떨어지듯이 그것을 잡습니다. 작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저음 솔 레 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생각나. 자, 셋 있다는 편인데 한 박자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연주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초보일수록 이 점 8분음표 하나 국닦다 으따따 다다 으따다 으따다가 힘들어요. 이럴 때는 앞으로 땡깁니다. 그냥 2대1로 해주시면 돼요. 렐레시 다다다 엇박자를 하지 마시고 다다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렇게 셋 있다는 편인데 한 박자를 빼고 있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많이 보이죠? 요것을 빼지 말고 두 번째 있는 것을 앞으로 땡긴다. 그러면 리듬감이 없는 선생님들도 그냥 정박자로 때려주시면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생각나. 그 다음에 바람에. 앞에 8분 쉼표가 있는 셋 있다는 표를 전부 앞으로 끌어내도 더 유연하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네. 여기도 오,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를 훨씬 쉽죠. 자, 긴 음들은 비브라토를 적정하게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막스로 넘어가고 있죠. 왜 어떻게 나가야 돼? 큰 소리로 나가셔도 됩니다. 큰 소리로 이다지 더 지금처럼 셋 있다는 표가 정확히 나와 있죠. 이럴 때는 정확하게 셋 있다는 표 들리시죠? 왜 이다지도 딴딴딴딴 맞춰주시고 그리워 하면서 하면서 또 왜 이렇게 그거는 박자를 이렇게 자신있게 나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박자를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은 더 화려하고 멋있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요. 비브라토도 화려하게 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음이 나옵니다. 잊어야 하나. 여기에 미가 나와요. 미. 아, 미는 그냥 강한 텅잉으로 해주셔도 됩니다. 텅잉에 소리에 자신이 없을 때는 텅잉을 조금 세게 합니다. 이렇게요.
라라라라 미의 터닝을 조금 세게 해주시면은 하면은 잘날 수가 있어요. 아니면은 미 가기 전에 레 샵이나 레 꾸밈을 하나 넣어줍니다. 훨씬 부드러워졌죠. 레 샵이나 레. 그 다음, 낙엽 나올 때, 레, 시. 자, 뭔가를 하나 해줘야죠. 레에서부터 시까지 올라갑니다. 레, 미, 파, 샵, 솔, 라, 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면 안 되겠죠. 어떻게? 순간적으로. 요두 마디 낙엽이 지히며 떨어지는 거. 요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레에서 시까지 끌어올리고 마무리하시고 시 내는 연습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온다던 당신. 뭐가 나오죠? 라가 나옵니다. 도시라. 요라 연습. 굵은 소리, 넓은 소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시 온다던 미 플랫. 2, 3번으로 갔다, 미 제자리. 우리 선생님들 이 연주하시다가 꾸밈음 나오거나, 단음 내리거나 올리거나, 이거 안 지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도레미 플랫 제자리 도시락. 이렇게 먼 곡을 편의상 내려 불면은 고음에 대한 이 어려움은 해결이 되는데 이 저음력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음을 잘 내면은 고음이 정복된다. 요걸 꼭 명심하세요. 그다음에 마무리 어이해서 모도나 똑같죠. 여기도 렐레 시가 있지만은 어이해를 레또 한번 해줘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엽은 지는데, 여기서도, 자, 원래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 낙을 길게 빼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또 레에서 라까지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1절이 끝나고 있죠. 어떻게?
박자 신경 쓰지 말고 더 여유 있게. 이렇게 1절이 끝나고 간주가 나오죠. 이 간주하고 전주는 이 노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주, 전주 나올 때도 같이 따라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주를 내가 다른 사람한테 들려줄 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전주의 멋있고 아름다운 것을 내가 하면서 내 자신이 망칠 수가 있어요. 전주, 간주 하실 때는 멋있게 들어주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있다가 내 연주에 있어가지고 멋있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래는 이렇게 간략하게 가을에 맞게끔 그리움을 가지고 쓸쓸함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은 많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절로 넘어가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가을, 행복한 가을 보내세요.